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포 앤 애프터 저희가 직접 자세하게 한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수민 씨? 네. 아, 여기 방이에요? 네. 들어가도 돼요? 너무 늦지 마. 안녕하세요. 아, 일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수민 씨, 처음 뵙겠습니다. 어떻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산 살고 있는 24살 배수민입니다. 아, 일단 지금 상태를 보니까 그냥 다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커서 알게 된 사람들은 좀 또 했다고?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어서 원래 말랐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체중이 어떻게 되셨죠? 확실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80대 넘었던 것 같아요. 80대 넘으셨었고 5-6년 된 것 같아요. 5-6년 전에 5년? 지금의 체중 혹시 오늘 어저께로 54kg. 대충 한 30kg 정도 감량을 하시고 유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때요? 지금의 삶에 만족합니까? 아주 만족합니다. 네. 이 계기가 어떻게 돼요? 웃긴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뺀 거거든요. 남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아 내가 복수하겠다. 보여줘야겠다. 그 계기로 인해서 지금 직업이 트레이너. 네, 트레이너라고 해야 돼요. 이게 엄청난 이 뭐라 그럴까 그런 계기로 운동을 했는데 얼마나 좋아. 자기와 같았던 그런 회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알거든요. 왜 얘가 못하고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그래도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이제 이게 막연할 거 아니야. 진짜 몰랐어가지고 처음에는 막 인터넷에 검색해서 해독 주스 막 갈아 먹고 디톡스 이런 거. 그리고 달리기 엄청 많이 하고. 유산소만 하니까 좀 살이 안 이쁘게 빠진다 해야 되나? 19살 때 크로스핏을 시작했어요. 아, 이제 근력 운동을 좀 하셨구나. 네. 처음으로 이제 좀 세지 좀 배우셨구나. 대학을 가가지고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서 군대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차였거든요. 너무 열이 받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또 뭔가를 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계속 웨이트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하고 있어요. 우리 수빈 씨는 뭔가 큰일을 할 때 뭔가 이별을 하시면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그 소리 많이 해요. 동기부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 이런 도끼들이 있어. 나도 그런 도끼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인종차별 때문에 운동 시작을 했고. 아, 맞아. 너는 못할 거다 이러면 전 해. 그걸 꼭 해야 돼요. 한국 가지 말고 미국 있어라 해서 저는 한국 왔고, 아프리카 하지 마라 해서 아프리카 했고, 유튜브 하지 마라 해서 유튜브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 그치, 그런 게 있어. 그거 좀 외롭지 않아요, 근데? 외로워요. 외롭지. 친구도 많이 끊기고. 맞아. 이루셨을 때는 다른 사람들 더 이렇게, 리스펙트 해주잖아요. 아, 비슷하네, 성향이.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정형화된 운동을 했잖아. 네. 웨이트를. 네. 플러스핏은 굉장히 자유롭고. 근데 처음에 PT 선생님 만났을 때는 그냥 동작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치. 네, 그렇게 하다가 다른 선생님 했는데 그 선생님이 약간 근육의 원리를 조금 알려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작용되는지. 그때부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응, 재미가 들려서 이게 이래서 내가 이 동작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맛이 들려가지고. 야, 냉장고 봅시다. 계란. 보통 계란 많이 먹어요. 계란? 네. 하루에 몇 개 먹어요? 아침에 계란 흰자 4개, 노른자 2개. 아, 이렇게 오이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해두시는구나. 오늘 약 한 번씩 매번 달라. 저는 식단 좀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두부에다가 소고기에다가 안에 그냥 밥 조금 넣고. 이렇게 좀 조리해서. 네. 닭가슴살은 그냥 생으로 저는 먹어요. 아, 생으로 먹는구나. 네. 이거를 베이킹 소다에다가 베이킹 소다에다가 절이면은 엄청 부드러워져요. 연육 작용이 돼가지고. 베이킹 소다를 물에 풀어가지고 약간 해동시켜서 닭을 넣어요. 닭을 넣고 한 20분? 정도 있으면 정도 재워두면은 그냥 바로 구워요. 네, 구워 여기 구워. 다르네 확실히. 본인 스스로 요리하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엄청. 그냥 단백질을 먹는 게 아니고 맛있게 먹고.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한 번만 더 이별하면 해골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수민 씨의 이제 구역에 왔어요. 오늘 원래 뭐 하시는 날이에요? 오늘 하체. 그럼 일주일에 한 얼마나 운동해요? 5일. 5일 정도. 네. 아, 너무 훌륭한데? 너무 좋다. 거의 버딩크도 거의 없고 중견착이 너무 좋은데? 몇 세트 정도예요? 저 6세트. 6세트로? 넷. 자, 투 모어.
아, 이거 아니 하나 내려가기 전에 엉덩이를 뒤로 살짝 골반이 내밀고 그 다음에 내려가시네? 네, 약간 이유가 있어요? 너무 성격이 급해서 조금 인지시키려고 힙 걸고 자연스럽게 성격이 급해져가지고 의식이 목표가 있어요? 힘 그냥 계속 올리려고? 아 근데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60에서 떨어지지 말자. 하나, 둘, 괜찮은데? 둘. 괜찮다, 괜찮다, 셋. 여기서 갈만 하겠는데? 넷, 오케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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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푸시, 푸시, 괜찮을 것 같아. 마지막 하나, 렛츠 고. 자, 업, 혼자, 업, 혼자, 업. 오케이, 굿. 왜? 어?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푸시. 괜찮아요. 업. 굿. 오, 나이스. 오. 오늘의 프로그램을 대략 보면은 파워빌딩 쪽인데, 무게나. 근데 이건 횟수가 왜 이렇게 높아요? 이거요? 그냥 가벼워, 그 머신이라서 안전해서. 안전해서. 그러니까 뭔가 발림처를 이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약간 좀 스쿼트하고 보조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라서. 메인이고. 보조 훈련들. 그 다음에 이거 보조 네. 훈련들을. 여섯. 일곱. 여덟. 컴온. 아홉. 자, 다들 같이. 컴온. 하나. 둘. 자. 컴온. 다 왔다. 어. 아우, 나이스. 아, 일단 오늘 수민님 운동을 제가 좀 지켜봤는데, 아, 물론 뭐, 진짜 어떤 특정 목표의식이 있어서, 그저 선수 목표를 해서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체계가 잘 잡혀있고, 자신감이 있어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딱 틀이 잘 잡혀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살이 많이 쪄있는 상태인데, 극복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트레이너도 하시고, 운동도 보니까, 그냥 한 게 아니고, 잘 배우시고, 본인만의 어떠한 운동 철학이 있으시고, 되게 감명 깊었어요. 과거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과 지금 그것을 이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헬스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엄청 두려웠었고 시선? 남들 시선이 엄청 두려웠어요. 내가? 제가 무슨 운동을 해? 이런 생각도 많았었는데 운동은 무조건 배워서 시작하는 걸로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잘하는 선생님 찾아가지고 PT 선생님한테 운동 배우는 방법으로 해서 왔으면 좋겠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시작하라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고 당당하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수민 씨의 경험과 또한 본인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갖고 있던 팁 같은 거를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선발되셔가지고 상금을 드리는데 이것은 저희가 뇌물로서 계속해서 그런 분들에게 귀감이 되시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주셔서 그분들에게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배수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로바.